자, 이번 강좌는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이 사이즈를 좀 작게 하시고요. 자,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별에서요. 클릭하시고요. 지금 50주고요. 38 정도 주시고요. 15, OK를 누르세요. 그러면 별이 되는데, 직접 선택 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세요. 자, 얘는 스트로크만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스트로크 컬러를 해주시고, 필은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스트로크는 자, 15 정도 줄까요? 좀 두껍게 해주시고요. 자, 캡은 둥글게 됩니까?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시고요. 밑에는 원과 사각형, 둥근 사각형을 가지고 적당하게 이 부분이 스케일이 좀 작겠죠? 자, 얼라인에서 보시면 센터를 줄수 있죠. 두 개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원에서 보시면 위에 지우시고요. 이 부분이 조인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얘는 뭐죠? 패스파이터에서 합쳐줘야죠. 익스팬드 꼭 해주시고요. 크기는 적당하게 제어를 하세요. 그래서 선에서 이름 도형을 하나 그리고요. 일단 크게 하나 그렸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컨트롤 Y를 해주시면 얘가 뭐죠? 선이죠. 선을 도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브젝트 메뉴바에서 패스에서 보시면 아웃라인 스트로크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좀 작게 하시고요. 그럼 컨트롤 Y일 때 필이 되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아웃라인 스트로크 써주시고요. 다음은 빛나는 형광등 느낌을 놔야 되니까 빨갛게 하나 선택하시고요. 필을 선택하시고, 안쪽에 들어가는 걸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브젝트 메뉴바에서 패스에서 보시면, 오프셋이 있죠? 얘가 있는데, 얘를 마이너스로 해주시면, 일단 마이너스 1 정도로 해주시면,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이 너무 큰데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바에서 오프셋에서 여러분이 마이너스 .5를 해주시면 그죠? 아까보다는 좀 작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좀 넓은 색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패스에서 오프셋에서 한번더 해주시고요.
얘는 노랗게 컬러를 정할까요? 이렇게 하시고요. 한 번만 더 해줄까요? 패스에서 뭐죠? 다시 오프셋 해주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은 흰색. 역시 파란색도 마찬가지야. 지금 두개 같이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 패스에서 뭐죠? 오프셋 마이너스. 더블 클릭하셔서 파란색보다 옅은 색을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패스해서 하시고, 여기서 바로 흰색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됩니까?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죠? 자, 여러분이 노테이트에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Alt 누르시고요. 다음 뭐죠? Ctrl D. 색깔은 여러분이 임의대로 바꿔주시고요. 이쪽도 별이죠. 자, 여러분이 별도 마찬가지죠. 자, 별을 일단, 자, 만드시고요. 자, 스트로크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처음에는. 네, 지금 별 모양이 너무 뾰족뾰족한데, 여러분이 적당하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20 정도 주고요. 두 번째 별은 15. 개수를 좀 약하게 해서 한 13개. 그러면 이런 별 모양이 되는데, 스트로크를 크기는 어머 됐죠? 자, 얘를 뭐죠? 오브젝트에서 패스해서 아웃라인 하시고요. 다음 뭐죠? 패스해서 오프셋 하시고요. 색깔을 한번 보라색으로 바꿔볼까요? 스트로크 여기서 없어야 되죠? 패스해서 오프셋에서 마이너스 해주시고요. 연하게. 자, 한번더 갈까요? 여러분 숫자를 보시면 0.5가 너무 크다면 좀 작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그때 분위기를 봐서 여러분이 숫자를 조절을 하시면 되죠. 얘가 자, 가운데 있겠죠? 자, 전구 모양은 그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자, 완성하시고요. 자, 원본은 지우시고요. 자기 것을 이제 제어를 하세요. 크기를. 자, 다음은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타이프 툴이 있어요. 그래서 자, 타이프 툴에서 자, 글을 쓰는데 자, 타이프 매니바에서 사이즈랑 폰트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영어죠. 대문자고요. 자, 보면 글자 폰트가 있는데, 자, 폰트는 자, 에리얼 블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껍게 하시고요. 자, 글자를 고형화시키되는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반드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하세요. 그러면 골드라는 글자가 되죠. 자, 그러면 자, 글자에 대해서 선을 스트로크 두께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로크를 하시고요. 두께를 제어를 하세요. 자, 두께는 적당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5. 자, 여기에서 색깔별로 여러분이 돌릴 때는 패스해서 자, 아웃라인 스트로크 하시면요. 자, 오른쪽 누르시고 언그룹을 해보세요. 그러면 스트로크가 뭐죠?
안에 색깔이 분리가 되죠. 됩니까?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스트로크를 먼저 자, 여러분이 F 구하셔서 그라데이션을 자,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은 색깔 마우스를 보시고요.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자, 글래디에이터 슬라이더인데요. 자, 여기에서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금색을 따로 만들려고 하면 처음에 여기에서요. 자, 색깔 마우스를 이렇게 버리면 없어지죠. 클릭하시면 새로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금색 색깔을 찾아주셔가지고요. 자, Alt 누르시고요. 약간 노란기가 많은 게 금속이 강하겠죠? 너무 갈색이라도 좀 칙칙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색깔은 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색깔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도형을 그려주시면 그죠? 자, 오렌지에서 자, 얘는 맨 밑에 그죠? 그리고 재현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적당한 금색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드세요. 그리고 얘도 스트로크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스트로크 색깔을 주시고요. 자, F9에 자, 여러분이 F10에서 보시면 두께를 주시고요. 자, 아까 뭐죠?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하면 이제 필로 바꿔지죠. 얘도 자, 이렇게 F9 하시면 글라데이션으로 하셔서 자, 방향만 여러분이 이렇게 틀어주시면 돼요. 좀 금색을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은 그림자 부분인데요. 보시면 안에 이 그림자를 위해서 Alt 누르시고요.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자니까 검정색이 들어가겠죠. 다음은 저 밑에 부분을 같이 선택하셔서 어레인지에서 맨 밑으로 보내세요. 그죠? 자, 다음은 이 그림자는 약간 아포시티가 있는 게 좋겠죠? 윈도우 메뉴바에 오시면 자, 여러분이 트랜스 자, 패런스를 누르시면요. 자, 아포시티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 그림이 약간 보이면서 되죠. 그 색이. 색깔은 굳이 뭐 검정색이 아니라도 약간 진한 색 계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퍼시티를 제어하시면 되고요. 자, 적당하게 이동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약간 그림자가 있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아퍼시티는 그때그때마다 제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글라데이션이 안 됐는데. 방향도 제어를 할수 있죠. 그래서 금속 느낌의 글자를 완성을 했습니다. 역시 원본을 지우시고요. 자, 여러분 한 것을 자기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